서로가 몰랐던 우리들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카이스트 김승환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입니다. 연구원님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카이스트 엑소랩이라고 들었는데요. 엑소랩이 뭔가요? 네, 엑소랩은 엑소스켈레톤 연구실의 약자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엑소랩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로봇 기술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입는 로봇인 웨어러블 로봇의 시스템 설계 및 제어를 주요 연구로 다루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소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웨어러블 로봇이란 말 그대로 입는 로봇이에요. 저희 랩의 최근 성과를 예로 들어보면 걸음이 불편하거나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들의 걷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할 때 사용자의 근골격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저는 실제 최종 사용자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시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 등에 참여하여 비장애인이 알기 힘든 부분을 로봇 개발 과정에서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네요. 그럼 지금 연구하시는 웨어러블 로봇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과거에는 공학이나 연구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고 척수 완전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재활 과정에서 로봇 재활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의학보다 공학이 저를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거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포용성장사업이라는 이공계 장애학생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후천적 장애 비율이 90%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읽었던 내용 중에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떠오릅니다. 네, 그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저 또한 장애인이 될지 몰랐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다양한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그때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정말 모든 부분이 많이 낯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활 기간도 무척이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겠지만 처음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네, 불편한 점이 생각보다 더 많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고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불편했던 점은 이동성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턱들도 저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었고요. 도로와 건물, 뭐 인도까지도 생각보다 많은 곳이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두 다리가 네 바퀴로 바뀐 것뿐인데 접근성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오늘 이곳 스튜디오에 오실 때도 운전을 해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소에 출퇴근도 자차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다니시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평소에는 주로 운전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을 하신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할 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고 좀 추측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네, 대중교통 뭐 승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차나 아니면 뭐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를 가끔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내버스는 이용한 적이 없네요. 얼마 전에 유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하기가 좀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저상버스나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잘 갖춰져 있기는 한데 실제로 타고 내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버스 승객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아직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어요.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춰 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면은 뭐 비가 오거나 하는 날씨의 영향도 있고요. 뭐 우산을 쓰면서 휠체어 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잖아요. 것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곳을 날씨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실 내에서는 어떠실까요? 연구실 내부에서 이동하실 때도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배리어 프리하다고 또 느끼실 수 있을까요? 연구실 내에서는 이동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건물 정문에 이제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정문으로 처음에는 출퇴근하곤 했는데 출근 후에는 상대적으로 후문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당시 후문에는 계단밖에 없었어서 구내식당을 갈 때에도 정문으로 뺑 돌아서 가야 했어요. 근데 그런데 마침 그때 학과장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후문에 경사로를 설치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연구원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이동의 제한은 많은 편인데요. 적어도 연구원 내에서는 이동에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의 경험으로 볼 때 본인이 경험 중에서 이렇게 시설이 변화된 경험까지도 겪으셨는데 만약에 지체장애인이 새로운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처음 지내는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처럼 지체장애인인 경우에는 물리적인 환경이 그 적응 기간에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이 필수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계단 대신에 휠체어 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이 휠체어로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추는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물리적인 제한을 이해를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을 해주면 더욱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려와 지원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그리고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연구실 안에서 자리 배치 같은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문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뭐 휠체어 회전 반경이 좀 원활한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은 정말 좋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상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도와줄 때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움을 원할 때 도와주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연구원님이 할 수 있는데도 주변에서 저희가 할게요 하면서 배제된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회의실 세팅이라든지 이런 서류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간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매번 묻지 않고 도와줘도 되는지 이게 신뢰일지 정말 많이 헷갈리고 애매합니다. 네, 물론이죠. 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때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부피가 크거나 뭐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옮길 때, 뭐 물건을 꺼낼 때나 뭐 누가 보더라도 힘들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매번 물어보지 않고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맙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은 외근을 나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료가 저에게 묻지 않고 차에 이제 휠체어를 실어줬어요. 정확히는 제가 휠체어를 싣고 내리는 것도 제가 만들어놓은 규칙이 있어서 오히려 불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건 제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처럼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평지에서 휠체어를 잘 혼자서 밀고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손잡이로 이렇게 휠체어를 밀어서 놀랬던 경험도 있고요. 그게 도와주려는 마음은 정말 잘 알고 정말 고마웠지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도움을 주는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모르는 건 절대 아니지만 다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한번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생활하시는 동료들의 마음이 저한테도 많이 지금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휠체어를 밀거나 옮기는 상황에서는 꼭 확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구내식당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하실 때 혹시 기억나는 해프닝은 있으실까요? 네, 뭐 가는 곳마다 해프닝이라 연구원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구내식당을 가거나 배달을 시켜서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요. 네, 회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식당을 맛집이라고 해서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휠체어 진입이 정말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계단도 있고. 근데 동료들이 먼저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힘이 좋아서 휠체어를 같이 들고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하더라도 맛집이니까 꼭 같이 갔으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정말 고맙고 그러면서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좋으신 동료들과 함께 네. 일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과 이동하기 전에는 휠체어 진행이 가능한 곳인지 다시 한번더 미리 확인한다면 미안한 마음과 불편함까지 함께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을 대면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사람들 간의 매너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장애를 마주한 후에 거리를 나갔을 때 이제 길 한가운데 저 혼자 지나가면 장애가 있고 모습이 다른 듯 그런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많이 두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조금은 남들보다 다를 수 있고 느릴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는 정도, 그리고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 사회에 나와서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한다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정말 감사하고요. 제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출 수는 없겠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과 같은 기술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님께서 앞으로 웨어러블 옷을 입고 사이비앤 솔론에 출전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